청시는 지방정부의 마을 돌봄 사업과 교육지원청의 학교 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시 전역의 117개 기관에서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으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시흥시 초등학생 31,890명 중 4,113명 약 13%가 공적 초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초등학교 휴교와 온라인 재택 수업으로 돌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시흥시는 차일드 퍼스트 시흥을 목표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초등 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책에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흥시만의 정책 의지의 표현입니다.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초등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심할 수 있는 초등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아이누리 돌봄센터 6개소를 12개소로 늘리고 돌봄 나눔터 8개소를 14개소로 확충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마을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남부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흥교육지원청과의 상호협력체계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초등 돌봄 교실을 확보하고 안전한 초등 돌봄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적 초등 돌봄 운영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시흥형 초등 돌봄 종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돌봄 인력 보수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종사자는 아동에게 올바른 지도를 하고 아이들은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아이들과 학부모 요구사항,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초등 돌봄 모델을 개발해 이용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적 초등 돌봄의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민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흥시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특성화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